우리의 이동 공간인 도로. 여러분은 도로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도로 옛날에 마차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세멘트 도로, 아스팔트 도로는 영원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바뀌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도로 공간의 변화라는 건 교통수단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발전과 발전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미래 도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인간의 꿈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결합해 이동의 혁명을 예고하는 지금. 우리의 도로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광주광역시 왕복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180km가 첨단 디지털 도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가 구축되는 교차로 한 곳을 볼까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 CITS 사업의 노변 기지구 RSU 장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RSU 장비는 저희가 무선 안테나를 설치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신호 제어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교차로에 진출하는 차량에 실시간 신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영상 센서들도 설치돼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건 정상 신호일 때 지금 보행자가 지나갔을 때는 녹색으로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호가 종료가 됐는데 근데 보행자가 있으면 적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에는 그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센서들이 더 많이 설치가 될 텐데요. 센서 하나당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TS 사업은 도로에 거대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통신이 끊기는 구간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우회전 화면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일수록 전파 방해 요인이 많아 송수진 상태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패킷 에러율과 그다음에 통신 유효 거리 그리고 지연 시간 등들을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 도로에는 5-600m마다 기지국이 설치됩니다. 도로의 디지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도로에 있는 정보가 인프라에 있는 어떤 통신 중계기 등을 통해서 차량에도 정보가 전달되고 또 그 차량의 정보가 인프라의 중계기를 통해서 교통센터라든지 또 다른 차량에 이런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디지털화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미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된 제주도.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에서는 차량 무선 통신이 적용된 렌터카 3천 대를 운행하고 있죠.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차량이라. 관광객과 시스템 담당자가 동승해봤는데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단말기를 켜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65%가 렌트카를 이용하는데 낯선 도로 환경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잦아 교통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신호가 이렇게 카운트 되는 그 번호가 나오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알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신호 정보를 이 차량 단말기에 제공해 주는 거고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에 변경되는 시간을 봄으로써 운전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시간 신호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통신을 통해 차와 도로가 연결돼 있어 가능한 일이죠. 전방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도로를 지켜보는 첨단 센서들이 보내주는 정보입니다. 보행자 감지 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그 차량의 속도가 빠르거나 보행자가 좀 많은 지점에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CITS가 구축된 도로의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모입니다. 차량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에 수집하고 있답니다. 오른쪽 아래 돌발검지기가 평화로에 38개가 검지됐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정지 차량, 그리고 역주행 뭐 이런 식으로 돌발 검지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교통 관련 서비스는 모두 14개. 제주도에서는 300km의 도로에 CITS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을 돕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잦은 도로 상황은 물론 위험 상황까지 알려주죠. CITS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 사고 건수가 3분의 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교통정보를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교통 관련 정책이나 관광정책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소방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는데 이 소방차 안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호마다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운행 경로를 따라 500m 앞 신호등까지 초록불로 바뀌는 도로. CITS의 특화된 서비스 중 하나로 제주도 내 61대의 소방차와 구급차, 13개의 교차로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죠. 일단 신호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니까 긴급 차량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단축된 거를 확인했고요.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은 시간과의 싸움. 도로에 무선 통신망이 구축되면서 인명구조가 빨라지고 화재 조기 진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우선 통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 시간이 한 4분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5분 정도로 보면 골든타임으로 보거든요. 5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CITS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량과 차량 간 통신은 물론 차량과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V2X라고 얘기를 하는데 V2X라는 건 이제 V는 vehicle, 차량이고요. X라는 건 사실 이제 everything, 모든 것 들을 의미합니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V2I, V2V, V2P는 계속 다른 종류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진 CITS는 이제 자율주행차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꿈이 담긴 차죠.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마차보다 훨씬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 아무도 타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 비행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위험한 수단이니까 아무도 탈 수 없는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었고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나온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못 믿을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10년 더 발전되고 또 다른 10년이 더 발전된다 그러면은 필수적인 어떤 생활 가전제품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드라마에서 전격 Z작전에서 나왔던 그런 차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시계에 대고 내 차 돌아와 하면은 자율주행차가 내 앞으로 오고,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도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을 위해 화성시에 조성된 11만 평의 실험 도시. 자율차들은 이곳에서 성능을 인정받아야 일반 도로로 나갈 수 있는데, 100대 이상의 차가 임시 허가증을 받았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구경부터 해볼까요? 여기 그 내부에 보면 카메라들이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이다 센서는 빛에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고 물체의 3D 구조를 카메라 영상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차량인지 보행자인지 장애물들을 디텍션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종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챙기는 장비가 있죠. 그 관제 센터 통신을 위한 GPS 안테나와 V2X 통신을 위한 통신 안테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하는, 한마디로 기계가 운전하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핸들, 액셀레터 다 발 띈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멈춰 있고요. 보행자가 지나가면 출발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자율주행차. 하지만 신호등 정보는 CITS를 통해 도로로부터 받습니다. 날씨와 조명의 변화 등으로 센서가 신호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교차로 통과를 제대로 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제대로 정지를 하셨네요. 예. 가장 큰 정보는 신호 정보거든요. 신호 정보를 차량한테 줘서 그 차량은 이제 신호등 없이 그 신호 정보, 녹색불인지 황색불인지 그런 정보를 받고 진출할지 진입할지 라는 정보를 받아서 쓰시기도 많이 하고요. 인프라 정보를 차량한테 줬을 때 그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커넥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율차. 점점 도로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한 대의 관점에서는 문제없이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율차와 일반차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의 도로는 여간 복잡한 공간이 아니죠. 차량은 물론 수많은 보행자가 있고요. 개인용 교통수단들까지 끼어들어 늘 혼잡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차가 일반 도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저희 차 3호차 왔네요. 아, 맞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율차. 이거 자율주행 되는 거 맞아요? 아, 지금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 대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엑셀이나 핸들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가 출발함에 따라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한 게 많죠? 네. 1.5km의 운행 구간에는 9개의 교차로가 있는데요. 갑자기 민감해지는 핸들. 지금 현재는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개의 신호등과 차선이 얽혀있는 교차로는 자율차에게 힘든 구간이죠. 이번엔 초록 신호등에 갑자기 멈춰섭니다. 애매하니까 멈춰버리는군요. 네, 지금 V2X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지금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출발하게끔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정보와 연결돼 있어 곧 황색으로 변할 것을 알고 미리 멈췄던 건데요. 자칫 뒤차와의 충돌 우려가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운행 행태들을 대응하기 힘들 수 있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입장에서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도심 주행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신호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고요. 까다로운 주행 환경,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At Cavenew, we are building the world's most advanced roads. Cavenews are dedicated lanes that enhance connected and autonomous transportation. Cavenews optimize public transit. 대안으로 미국 미시간주는 차와 도로가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64km의 자율차 전용 도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세종시에서 추진되는 자율협력 주행버스인데요. 현장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1호차하고 3호차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원? 네, 바닥을 말하고 전화하면 될까요? 예, 그럼 준비되시면 진행하시면 돼요. 버스 전용차로 6km 구간에 구축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CITS. 자율주행차 갑니다. 차량의 제어권이 사람에게서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차와 도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행하게 되죠. 차량 안에는 다양한 그 센서 외에 차량과 차량, 그다음 차량과 인프라 통신을 할 수 있는 VTS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만약에 돌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차량들은 주행시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리 그런 정보를 받아서 안전하게 접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율협력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통신. 도로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거 지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웨이브인데도. 노상로 같은 경우는 파우점으로 딜레이가 됐죠? 네. 1, 2초 정도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범위를 넘고 있잖아요. 보통 일반 운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고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인데 그냥 가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바로 4, 5초 중에 빨간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 딜레이가 되게 큰 거죠. 신호가 늦으면 빨간불에도 가고 초록불에도 멈출 수 있어 위험하죠. 도로에 적용되는 통신기술은 첫 번째가 시간의 응답성입니다. 전방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섰다.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빨리 보내줘야 피할 수가 있는데 늦게 보내주면 피할 수가 없어서 사고를 유발합니다. 자율협력 주행차의 인지 기능을 보완해주고 더 많은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에는 각종 첨단 센서들도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자율차에 장착되는 라이다도 등장했는데요. 밤에도 차량과 보행자 등을 감지할 수 있죠. 영상 카메라 정보나 레이더 정보는 악천후에 대해 취약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라이다 정보를 융합해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한테 그 정보를 I2V로 미리 받아서 안전하게 이제 접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커넥티드 환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율차를 돕기 위한 도로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머리에 이고 60km의 속도로 도로를 오가는 차량. 3분마다 영상 촬영을 하고 초당 100만 포인트로 도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죠. 도로에 있는 노면 표시, 신호등, 중앙선 모든 도로에 관한 시설물을 전부 측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용 정밀 도로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작업을 하는 장비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비는 차량용 MMS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동하면서 지도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라이다인데요.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서 45도 방향으로 경사가 져서 도로 노면을 이렇게 측량할 수 있게 전용으로 나온 장비입니다. 자율차는 기계라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아시죠?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쪽 차를 한번 검토를 해보게.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아, 네. 네. 지도가 정확해야 자율차가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되죠. 차량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인도나 연석 부분이 차로 다녔을 때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측량을 해서 정밀 도로 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정밀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해 고속도로는 모두 구축했고 올해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점들이에요. 레이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줄 한 줄 측량을 해온 건데요. 이 둘 사이에 오차가 20cm 기준치를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좌표 정보를 가진 수많은 점들로 구성된 고정밀 지도. 물리적인 콘크리트 도로를 디지털의 가상 도로로 완벽하게 복제한 고정밀 지도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차선에 어떤 위치에 차들이 있고 어떤 타이밍에 신호가 바뀔지 이런 것들을 자율차하고 통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의 교통량 얼마, 우회전 차선의 교통량 얼마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정확하게 시간 예측이나 길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자율협력 주행은 무선 통신망과 인공지능 센서가 구축된 도로와 고정밀 지도, 자율차가 서로 협력할 때 앞당겨질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차량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로가 굴곡이 져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되면 그런 정보를 실제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도로가 대신 수집을 해서 나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안전성에 관련되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의 시대,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차량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의 교통수단과 도로 환경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먼저 온 미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네, 네. 오늘의 체험자는 이유정 씨와 조지연 씨. 유정 씨에게 휠체어는 평생을 함께해온 분신입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보고도 싶었지만 두 손만으로 차를 작동시키는 게 힘들어 포기했죠. 전동휠체어를 쓰다 보니까 가장 편한 게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선택이 좀 적어지는 좀 어려움들이 있죠. 외근할 때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시간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녀는 공공 디자인 회사를 차려 교통 약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승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올해도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찾는 데만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 늘 혁신적인 변화를 갈구해온 유정 씨. 저는 꼭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왜? 누구의 도움 없이 운전해서 가장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요. 자율차가 그녀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운전석 자체가 특별한 공간인 유정 씨. 지금 너무 설레고요. 꼭 이렇게 핸들을 잡을 것만 같아요. 운전을. 아, 할 것만 같은 느낌? 네. 운전대를 네. 잡으시면 안 되고 네. 편안하게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냥 손을 놓고 진짜 운전이 되는지 즐겨보고 싶고요. 가만히 만지고만 있어. 아이고 얼마나 이거 만져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개무량하네. 아유 이러고 그냥 싹 갔으면 좋겠다 그냥. 저 끝까지. 옛날에는 그 맛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 차가 그리워요. 그리워. 차가 아이고. 운전에 얽힌 추억이 유난히 많은 조지연 씨 부부. 이젠
사진만 남았네요. 울릉도 해측에 자기하고 가면서 싸웠잖아. 서로 저거 운전한다고. 응? 이제 산에 산소에 여기 이 산소에 간 거잖아. 차 처음 이제 사가지고. 이제 루망에 처음 탄 거야. 대우에서. 대우차 루망에 처음 나올 때 그때 이제 탄 거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차 바꾼 거야 이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다 옛날 얘기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기운이 다 죽었어 이제는 그게. 30년 넘게 운전을 해왔던 부부는 2년 전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력도 나빠지고 이제 그 뭐 행동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차 가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툭하면 차 갖고 나가니까 애들이 걱정을 하지. 애들도 그냥 차 없애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근데 요새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악셀을 받고서 그냥 저까지 금방 갈 것 같은데. 발 떼어보세요. 아이고 무서워. 갑니다. 차량이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조심조심. 아이고 불안하세요? 아니 여기다가 내 한다는 거를 입력해 놓으면 가는 거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에서 이제 네. 입력을 하나요, 뭐는? 네. 오, 오. 아 이게 핸들까지 움직이네요? 네, 핸들도 혼자서 스스로 하고 혼자서 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 너무 신기해. 진짜 이게 핸들링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유정 씨 신났는데요? 내 차야. 어서 와. 이 보행자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진행을 하면 이 차량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멈춘 거예요. 도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들의 행복한 경험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시면 정차된 차량이 있어요. 네. 이 정차에 대한 차량이 이제 좀 멈춰 있구나를 판단을 하고 자동으로 회피를 합니다.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가지고 피해가는 거야? 네, 정차돼 있는 거 보고. 신통방통하네요. 네, 응? 우리 애들은 이제 내가 차 없을 때 아유 가고 싶은데 얘기해요. 언제든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아유 거기는 왜 가려고 그래? 이런다고 지금은. 내가 저 이 차를 사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응? 저 이렇게 타고 있는 게 너무 꿈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먼 미래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운전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이 스마트 도로와 자율차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아닐까요? 아유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아주 미치는 것 같았어. 네. 상용화는 언제쯤? 앞으로 10년 이내는 굉장히 연구들을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아, 10년 후에는 아이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왜 일찍 죽어? 이 차만 좀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빨리 나오면 이제 나도 한번 타보게. 죽기 전에. 누구의 도움 없이 제가 처음 이제 운전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운전하는 걸 도로에 가는 걸 보니까 굉장한 자유로움이 또 있었어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 일단 딱 타고 퇴근길에 이렇게 딱 편하게 누워서 그냥 오고 싶어요. 자율주행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데요. 그때가 오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은 일단 차 안에서 사람들은 운전을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의 가치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동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양으로 변하게 될 텐데요. 이용자들은 얼마나 그 공간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창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 콜럼버스시. 교통 분야에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죠. EZ10, it's a third generation shuttle. And also it's connected. It is. We have an onboard unit on the vehicle that can speak to our roadside units. 2020년 2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이 차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자율협력 주행차죠. The current status in Columbus is we're fully deployed. Columbus has over 500 miles of fiber.
that connects our traffic signals, and that's how we are able to do such a great connected vehicle environment. 도시의 교통 취약 지역을 오가는 차인데요. 지금은 식품을 배달하지만 팬데믹 전까지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의료, 보육, 일자리 현장으로 이송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변화는 2016년 미 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서 77개 도시를 제치고 최종 선정되면서 시작됐죠. 이때 받은 정부 지원금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50억 원으로 콜럼버스 씨는 가장 먼저 도로에 디지털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와 차량 간 통신으로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이렇게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Some people might worry because you know they worry about the security being hacked and what if it messes up. But I think just if we could put a person on the moon, we can make a driverless car. It, for us, it's really about lives. And for connected vehicles, that added value of safety is immeasurable. Connected vehicle environment is anticipated to reduce crashes by about 85% nationally as it continues to expand. It also is about climate change for us. 콜럼버스 시에서 도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오하이오주는 아예 고속도로 56km의 구간에 94개의 노변 기지국을 설치해 스마트 도로를 만든 뒤 세계에서 관련 기업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인근 소도시들에도 통신망을 구축했는데요. 이곳 교차로에는 세계적 기업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데이터를 수집하죠. We've deployed this intersection with thermal cameras for pedestrian detection. So we're talking about pedestrian data. So looking at pedestrians crossing the crosswalk. We're looking at pedestrians performing jaywalking across the street outside of a crosswalk. Really looking at promoting pedestrian safety because of the rise of pedestrian accidents across the nation. 적외선을 이용해 열을 감지하는 열 화상 카메라는 야간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Pedestrian crossing, check your surroundings. 덕분에 도로는 더욱 안전해졌죠. And actually being able to detect those in multiple different light scenarios or even fog. So when the human eye may not be able to see them, the actual system is being able to detect you within your vehicle that you know there's a object in your pathway. 인구 2만 5천 명의 메리스빌은 도시 전체를 자율협력 주행 관련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었죠. A city like Marysville, 27 signals, all of them connected. I call us a living lab because we have a real-world environment where they can test their equipment and their technology in a living environment. So every signal's outfitted. They can test it in live traffic, live scenarios. 이곳에서 차량용 통신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티 씨. Plus, as we are driving through the city, there are like roadside units connected to each intersection, and they are broadcasting. We just got forward collision warning of that car. 노변 기지국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차량 간 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의 과제.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성능 개선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오하이오주는 몇 년 사이 8,800억 원이 넘는 관련 투자를 이끌어냈죠. 스마트 도로가 신성장 동력의 요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Right, whether you're talking about broadband, whether you're talking about in-vehicle automation, or you know, we're going to see connected infrastructure today. It's all one mesh. It's going to work together, and we want to win. I think it's bringing a team that is focused on innovation. Right, you know what we try to do is find those innovators.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이곳 공항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 도심 도로에서 자율주행에 성공했던 팀이 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지상 작업 기재를 시범 운행 중인데요. 2020년 2월 실리콘밸리에 있던 미국 법인을 아예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A big part of that catalyst was the CVG Airport and the CVG Innovation Team, because we weren't offered this type of access to do our development anywhere else. Data collection is very important in this business. Data is king. The more data that you have, the more things that you are prepared to encounter and appropriately maneuver around. 이 작업 기재는 인프라 도움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데 보안 구역인 활주로까지 접근해 4단계 무인 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terminal A8 right now. We as you can see in the screen, we can see all the cars near us and we're coming to a stop here with the stop sign in the front.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There's is automated vehicles first at the airport and then trying to scale that solution to different sectors. We think our view is that automation will first be seen in the freight side in the state of Ohio, just because we ship a lot of stuff. Adapted driver assist is well entrenched in the trucking industry, and the next step is just platooning then automation of that. So that will be a four-year project that has begun. 세계가 자율주행차의 경쟁에 주목할 때 오하이오주는 스마트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무서운 속도로 미래 도로, 미래차 시장의 선두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스마트 도로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I think if we look out 10 years, we know that we're going to be in a very different place in terms of connected and automated and electrified and shared. How the ecosystem comes together, though, will determine how far along we are 10 years down the road. 디지털 도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도로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도 바빠졌습니다. 자율차의 센서가 볼 수 있는 차선 개발이 목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 실험합니다. 강우 강도가 높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러한 ADAS 시스템이 한계가 있음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곳에는 기상 조건을 설정해서 반복 실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총 포탄 200m 구간에 200m 구간에 방어가 됩니다. 시간당 50mm의 강우 조건이 설정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 네,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카메라로 차선을 식별하는데 자율차에도 장착되는 센서랍니다. 차선 이탈을 인지하지 못하네요. 빗물에 의해 난반사가 일어나 센서의 인식을 방해하기 때문이랍니다. 안개나 비상황이 눈을 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눈도 가리지만 센서의 비전 센서 등의 센서의 눈을 가립니다. 이거는 사람 운전자 기반의 차량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기계가 운전하는 자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반복 실험을 통해 새로운 도로 표지병을 개발했습니다. 악천후를 고려한 차선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도로 노면에 인입돼서 깔리는 다이나믹 로드마킹이라고 하는 차량과의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시광 통역대에 LED가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는 적외선 LED가 들어갑니다. 그와 더불어 RFID가 인입이 됩니다.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 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율협력 주행을 하려면 도로의 차선이나 표지판도 센서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통신도 가능해야 하죠. 시간당 50mm의 가능성입니다.
같은 강우 조건. 센서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인지, 경고 알람을 주네요. 이번엔 안개 상황. 안개도 센서의 차단막을 형성해 인식이 어렵다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그런데도 차선이 감지되네요. 태양광으로 표지병을 충전해 빛을 밝히는 연구도 병행한답니다. 차선이 잘 보이나요? 터널 안에서는 대충 한 40m 정도 됩니다. 앞으로 달라질 도로 시설물이 이뿐만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 도로 공간의 변화라는 건 교통수단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잉 모빌리티든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이든 다양한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그 교통수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 기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다른 교통수단 하나가 출현하면 조금 더 다른 도로 체계가 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발전과 발전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도로에 관심을 갖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젊은 인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잘 나와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요 화면이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에 전송되고 있고 요거 이제 각도나 혹은 뭐 다른 딜레이 같은 게 안 생기는지 확인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5대의 카메라에서 보행자 정보를 받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두 사람. 도로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이죠. 보행자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 색깔이랑 진짜 못 잡는 것 같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말지를 1.5초 이전에 예측하여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그를 위해서는 그 회두 방향이라든가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를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든가 다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사물을 구별하는 훈련부터 합니다. 사물 탐지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개발됐지만 여전히 성능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책, 키보드, 가위나 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는 거를 이렇게 걷는 거 뛰라고 할 때는 뛰면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뛰세요. 사람의 행동을 구별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쌓아가며 계속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있죠. 도약하느라 이렇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폭으로 한 건데 이 부폭이 줄었다 커졌다 한 그 비율이 크면 뛴다 적당하면 걷는다로 한 건데 이게 중간에 걷는 거랑 비슷한 부폭으로 가니까 워크가 뜨는 거야. 실제로 차를 봤는지 건너려고 시도를 하는지 무단횡단 시도를 하는지와 같은 행동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도로 카메라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행자들의 사소한 움직임만으로 차선 진입이나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예측해 미리 위험 정보를 주는 것이죠. 보행자와 차량의 궤적을 추적해 위험률을 미리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전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달리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들이 교통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꾸는 꿈대로 교통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도로가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접목되면서 도로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도로는 자율차와의 협력을 통해 이동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로는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도로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벌써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up.